제가 80년대 중반생인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 관리는 필수더라고요. 특히 운동. 운동은 조금 안 해주면 몸이 더 아픕니다. 저는 가볍게 달리기를 좀 즐기고 있는데요. 그럴 때 신나는 음악은 필수죠. 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귀를 막아주는 블루투스 이어폰도 좋지만 아무래도 야외에서는 바깥의 소리를 들으면서 운동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잖아요. 밖의 소리는 그대로 들으면서 준수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운드폰의 골전더 이어폰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at's up everybody? 안녕하십니까? 채널 스마트샵의 천도입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사운드폰의 요 SE01이란 모델인데요. 요 모델이 베이지 색상이랑 검은색이 있는데 저는 요 베이지색을 제공받았어요. 케이스를 열게 되면은 여기 안에 배터리의 잔량을 확인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골전도 이어폰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자석으로 탈부착되는 방식이라서 뭐 당장 뚜껑이 연다 하더라도 내용물이 섞이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자석으로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착용 방법은 이거 뽑아서 이 귓바퀴에다가 이렇게 걸어주는 이렇게 걸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에 이렇게 밴드형으로 붙어있는 그런 모델도 아니고 이렇게 딱 귓바퀴에 개별로 착용되는 모델이라서 여기 베이지 색상이다 보니까 조금 부각되는 면이 있는데 만약에 검은색을 사용했다면 그렇게 튈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보일만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 모양을 보여드리면 이 바깥쪽 부분은 여기 터치 패널로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부터 여기까지는 좀 굉장히 플렉서블한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귓구멍이 오픈되어 있어요. 이어폰이 귓구멍 이렇게 한 절반 정도만 이렇게 가려 있고 나머지 절반은 그냥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소리가 그냥 다 들립니다. 이 착용하기 전이나 착용하기 난 후나 그냥 똑같이 들려요. 그래서 야외에서 운동을 할 때 특히 이렇게 달리기 할 때는 주변에 차 같은 것도 이렇게 조심해야 되잖아요. 소리 다 들으면서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 SE01의 가장 큰 장점은 소리입니다. 소리가 골전도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생각보다 준수해요. 이 부분이 소리가 나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귓구멍에서 살짝 떨어진 그 윗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를 통해서 전도를 하는 그 사운드폰에서는 에어 전도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골전도가 아니라 에어 전도. 기존의 골전도 방식과는 다른 이속을 거쳐서 소리를 전달하는 방식인데 높은 음과 낮은 음을 상대적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착용해보면 일반적인 골전도 이어폰처럼 이렇게 뭐 떨림이 느껴지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스피커 부분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렇게 귓구멍으로 효과적으로 때려박히는 느낌? 그리고 이 사운드폰 제품 자체가 운동용으로 나온 컨셉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장착이 돼 있어야 되겠죠? 이게 보셨겠지만 이게 아무리 흔들어도 이 귀에서 빠지질 않습니다. 물론 야외에서 달리기를 할 때도 전혀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어폰이 귀걸이까지 있다 보니까 좀 구조적으로 다른 이어폰들에 비해서 좀 큽니다. 케이스 자체가. 그래서 운동할 때 이걸 다 들고 다니면 좀 불편하잖아요. 하지만 이 이어폰 자체에서 10시간 재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동 중에는 이것만 들고 가면 되고 만약에 배터리가 다 떨어진다 하더라도 딱 닫게 되면은 5분 만에 1시간 정도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배터리가 충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5.4 방식으로 굉장히 연결이 빠르다고 하는데 진짜 얼마나 빠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빼볼게요. 굉장히 빠르게 연결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널형은 장시간 착용하면 그 찝찝함과 함께 그 먹먹함까지 있는데 이 오픈형은 그런 거 전혀 없다는 점. 그런 점은 분명히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커널형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착용하게 되면 안에 습기가 차는 듯한 찝찝함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녀석은 오픈형이다 보니까 그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이게 전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이어폰으로 통화할 때가 많은데 오픈형의 장점답게 귓구멍은 편안하게 상대방에서 통화하는데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만큼 굉장히 깨끗한 소리를 전달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사용했던 골전도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리가 새어나가는 게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무실에서 쓰기에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왜냐면 내가 듣고 있는 음악이 밖으로 새어나가니까. 근데 이 사운드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딱 그 효과적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소리가 거의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뭐 물론 소리를 완전히 크게 키우면 소리가 좀 밖으로 새긴 하지만 그냥 사무실에서 내가 혼자서 음악을 듣거나 통화를 할 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지는 않을 정도로 그렇게 소리가 잘 안 새어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녀석은 터치로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데, 전화를 끊거나 받거나, 음악을 정지시키거나 재생하거나, 아니면 앞곡으로 넘기거나 뒷곡으로 넘기거나, 그런 부분을 다이 터치 부분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이 타겟층으로 하고 있는 건딱 명확해요. 야외 운동을 즐기거나, 아니면 운전을 하면서 전화를 할, 그리고 소리도 들어야 되는 그런 이어폰을 찾고 계시거나, 아니면 사무실에서 이 커널형 이어폰은 너무 답답한데 좀 오픈된 상태로 전화도 좀 받고 걸고 하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딱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기 아래 더보기에 링크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고 충분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제품이 자신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4일 이내에 뭐 무료로 반품도 가능하고 보증 기간도 2년으로 사운드폰에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이 채널 스몰샵의 다른 영상이 보고 싶으신 분은 구독하기 누르고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슉!